그러면 제대로 한 거야. 빨리 해. 왜 또 허리가 아프다고 뽕을 쳐. 그 커뮤니티 부분에 그 질문 한 예가 있었는데, 그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바디를 가지고 또는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서 체지방이 이게 줄었는지 몸의 컨디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인바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좋은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보통 전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공복 때 자신의 몸의 컨디션을 눈으로 직접 체크합니다. 물론 인바디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문 바디빌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스스로의 경험과 그 아침 일어났을 때 이 공복 상태에서의 몸 컨디션이 사실은 제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부분 컨디션을 체크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체지방의 감소라든지 지금 현 상태의 몸 상태를 컨디션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현득 회원님과 함께 운동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여성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사연도 올려주시고 또 나름의 운동 목적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한 분인데 우리 이다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그 진행해 볼 거는 여러 이제 운동 방법이 있는데 다혜님께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운동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잘한다고. 또 운동 동작 가운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런지를. 런지? 오케이. 그럼 런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직접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좋은 런지 방법인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알고 계신 런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런지의 이제 그 방법 가운데 이제 지금 백 스텝 런지를 활용하셔서 한쪽 그 부위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 반대편 그 런지를 진행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어요. 물론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보통 런지의 목적은 힙. 네. 힙업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런지가 힙업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이긴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선긴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런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힙업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방법도 좋지만 미리 엉덩이를 자극을 선긴장 시켜놓고 그 다음에 런지를 수행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이제 힙스러스트를 이용해서 먼저 힙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 지금 진행하신 런지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여기 걸터 앉으시면 돼요. 네. 네. 자, 무게는 한 10kg 정도만 선택을 하기로 하고요. 물론 조금 더 무겁게 해도 되는데 아마 이 장비를 처음 써보실 것 같아요. 처음 보시죠? 네, 힙 스러스트라고 그래갖고 이 힙에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이제 누우셔서 그대로 있으시면 벨트를 채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겁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발의 위치를 조금 밑으로 내려주세요. 더 밑으로. 그 다음에 무릎을 모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리셔야 돼요. 저렇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미는 그런 느낌? 그 상태를 유지하고 머리 대고 그대로 힙을 위로 올려보세요. 쭉. 그렇죠. 더 높이. 그대로 손잡이 여기 잡으시고 손 여기 잡으시고 더 높이 조금만 더 높이 그렇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세요. 거기까지만. 자, 이걸 반복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조금 빨리. 빨리요? 넷. 다리 힘주고. 다섯. 여섯. 좀 더 높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스무 개 정도? 열둘, 저 높이,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마지막, 스물. 아직 이제 기구 사용이 좀 서투르시니까 제가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어서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하셨던 런지 있잖아요. 네. 런지를 앞에 거울을 보시고, 여기 위치에서. 다시. 예, 다시 한 번만. 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느낌 좋은 그 힙의 느낌이 전달될 거예요. 자, 손은 여기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몸을 약간만 앞으로. 그럼 힙에 더 오지 않아요? 네. 허리 좀 펴주고, 이렇게.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개만 더. 다섯 개 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일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발 바꾸시고, 그대로 약간 몸 앞으로, 그 다음에 허리 펴주고, 그대로 이제 깊이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다섯 개 더?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런지를 했을 때하고 지금 힙스트러스하고 같이 했을 때 느낌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엉덩이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엉덩이에?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세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한 세트를 더 하면 네. 조금 더 느낌이 달라져요. 오늘은 저랑 같이 운동도 하면서 레슨도 같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두 세트 정도는 하셔야 돼. 네. 두 세트 정도씩은.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이제 힙을 네. 이제 공략을 한 거고, 요번에는 이제 런지를 하실 때 지금 한쪽 다리를 마치고 그 다음 다리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방법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 방법은 조금 더 좌우의 그 밸런스라든지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한쪽 다리, 한쪽 다리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아니 근데 이게 처음이라 원래는 제가 좀 진행하고 싶은 방법은 처음에는 힙스러스트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런지를 하셨잖아요. 두 번째 세트에서는 런지를 먼저 하고 힙스러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원래는 만약에 이제 운동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해요. 근데 아직 힙스러스트라는 장비를 처음 사용해 오신 분이니까 런지를 하고 나서 힙스러스트를 진행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근력이 좀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힙스러스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런지를 올터네이트하게 이걸 올터네이트라고 그래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요 방법을 이용해서 15회 정도 진행하는 세트를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15개, 네, 똑같이.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힙 그 근육도 활성화가 됐을 거고 또 이제 기구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도 좀 많이 떨어지셨을 거니까 자 이걸 아주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손 여기 잡으시고요 힙을 탁 올리신 다음에 손을 앞으로 미시면 돼요 그렇죠 더 높이 그럼 다리 약간만 벌려주시고 그렇죠. 힘 들어오시죠, 엉덩이? 네. 자, 시작. 하나, 천천히. 둘, 위에서 잠깐 뭐, 셋. 그렇죠. 넷, 다섯, 여섯. 많이 내려가실 필요 없어요. 일곱. 대신 높이. 여덟. 이게 더 중요해요. 아홉. 높이가? 오케이. 열. 하나, 둘, 셋. 스무 개 갈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무 번째 잡아당기고, 열. 그렇죠. 아까보다 조금 더 쉽죠? 네네. 예. 이게 보통 이제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면 좀 움직이기가 좀 더 편해지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시고, 거울 보시고, 이번에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앞으로 다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자, 시작. 아니, 아니, 여기 섰다가, 이렇게 섰다가. 자, 시작. 하나, 멈춰야 돼. 하나, 하나, 이렇게. 둘, 둘, 반복. 셋. 그러니까 손이 좀 이상해. 그냥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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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편하게. 예. 네. 넷. 조금 빨리. 다섯, 둘, 셋. 다섯. 여섯, 둘, 셋. 여섯. 일곱, 둘, 셋. 일곱. 여덟, 둘, 셋. 여덟. 앞에 보고. 아홉, 둘, 셋. 아홉. 아, 너무 힘들어. 아니, 괜찮아요. 열, 둘, 셋. 열. 열하나, 둘, 셋. 열둘, 둘, 셋. 이거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휘청거리는데 괜찮아요? 그게 이제 아직 그 빨리 열셋 이제 끝내놓고 얘기할게요. 알았어요. 열셋 두 개 남았는데 마지막 마지막 한 개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씩 할 때는 이제 한쪽에 이제 고관절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니까 중심도 잡히고 균형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좌우로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런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힙에도 자극을 줄 수 있지만 뭐 이 발목의 안정화라든지 그다음에 대퇴부의 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관절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 을 기능적으로 우리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좌우가 흔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발을 딛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밀을 때 약간의 이제 근력 부족도 거기에 있고 좌우의 이제 그 근력 부분의 균형이 지금 조금 이제 초반에 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근력이 이제 떨어지면 좌우의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근력이 부족해서 라는 어떤 그런 이유보다는 머리에서는 지금 똑같은 이런 동작을 해라 라는 이런 명령을 줘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명령을 머리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어떤 운동을 할 때는 머릿속에 지식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머리에서 다 즉 중추에서 그 신호를 보내요. 근데 이제 내가 왜 흔들리느냐? 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제대로 그거를 근육 속에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지. 그걸 이제 근육신경계의 적응이 아직 덜 됐다. 근신경계의 적응이 아직 부족한 상태다. 그건 아주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연습, 반복, 훈련.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안 해봐서 그런 거니까 이제 오늘 이후서부터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이제 그냥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이 동작보다 조금 더 내 고관절이라든지 어떤 다리 부위에 관련된 근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터네이트한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면 근육 신경계가 적응되면서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런지 동작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힙 부분에 관련된 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버라이어티한 다리 운동 쪽으로 시작을 하면서 상체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운동 종목 다음으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레그 컬. 다리 뒤편. 한번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뭐 어려운 동작 말고 뭐 여기 이제 이걸 라잉 레그 컬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힙하고 다리 뒤쪽도 이제 많이 그 활성화가 됐을 거거든요. 잠깐만, 이걸 좀. 그 다음에,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요? 네, 그 다음에 상체를 올리세요. 더 확 올리세요. 더 위로. 오케이, 이 상태. 그 다음에 그대 약간 다리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발목은 완전히 당겨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완전히 돌시라고 그러거든요. 배추 굴곡이라고 그러는데, 돌시 플렉션. 네, 이렇게 돌시. 아니다. 맞죠? 배추 끌고. 그 다음에 당겨보세요. 쭉. 여기까지. 더. 허리 들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모아주세요.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살짝만. 요 정도. 유지하세요.
다음에 그대로 내리세요. 그 다음에 당기고 반복. 자, 시작.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앞에 정면 보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섯 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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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나, 둘. 느낌 보세요. 여기. 셋,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됐어요. 아, 여기요? 다리 후면에. 자, 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가벼, 여기 서 계시고요. 가벼운 무게로. 이게 잡아당기는 운동을 하셨으니까 이번엔 이걸 양손에, 양손으로 잡으시고 꽉 잡으세요. 거울 보시고 양발 간격을 조금만 더 넓게 그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펴면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더 천천히 쭉 내리세요. 쭉쭉 더 뒤에 안 땡겨요? 땡겨요. 땡기죠? 땡겼을 때 그 다음에 올라오시고 스티프 렉 데드리프트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일어서시고 하나 둘 셋에 내려가고 하나 둘 셋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오시면 돼.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그렇죠. 하나 아우 좋아요.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점점 빨라지면 돼. 다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열둘, 하나, 둘, 셋, 열셋, 하나, 둘, 셋, 열넷, 하나, 둘, 셋, 열다섯. 똑같이, 똑같이, 자세 똑같이. 내리세요, 내리세요. 똑같이, 똑같이. 그 다음에 바닥에다 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천천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스티프 렉 데드리프트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여성의 그 다리 뒤편 있죠. 네. 그 다음에 힙에도 자극을 줄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이제 라인 웨이커 같은 이렇게 단축성 운동을 이렇게 진행하면 사실 좀 이렇게 근육을 쭉 늘려줄 수 있는 좀 신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병행하시면 사실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육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근육도 일정하게 좀 늘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그래서 같은 이제 그 이 무릎 관절을 이용하는 원 조인트인데 아까 이 라잉 레이컬 방법은 무릎 조인트만 이용해서 다리 뒤편에 자극을 주는 분리 운동법이고 이번에는 이 스티프 렉 데드리프트라는 종목은 무릎 관절은 고정시키고 고관절을 움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무릎은 안 움직였잖아. 네네. 고관절만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관절 사용이 달라요. 그래서 타겟은 이제 엉덩이하고 다리 뒤편인데 관절 사용이 다르니까 운동의 효과는 다르죠. 이해가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루틴 같은 걸 구성을 하시, 이게 훈련을 할 때 그냥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관된 종목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데 뭐 하나는 이렇게 땡기는 거라면 하나는 뭐 늘리는 거라든지 또 하나는 뭐 관절을 뭐 무릎을 쓰는 거는데 다른 거는 뭐 엉덩이만 쓰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합을 해서 진행하시면 운동도 재밌고 효과도 좋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오늘 그 라이브에서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정보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다혜님이 오늘 특별히 오셨으니까 제가 또 알려주고 싶은 하나의 정보이기도 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왜 허리를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러면 조금 더 여기에 고립도가 높아져요. 고립? 네, 그러니까 그 다리 뒤를 더 고립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시면 돼. 두 세트씩 하기로 했잖아요. 두 세트씩.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리를 좀 더 아예 처음부터 모으고 한번 해봤으니까 여기를 잡고 원래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거 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 이렇게. 네, 이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이퍼식으로 상체를 하이퍼시키고. 이 상태에서 하면 여기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완전히 제한시키고
대퇴부 후면만 작용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끌어올리시고 여기서 더 깊이 확 잡아당긴 다음에 내리는 건 여기까지. 바로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8개 갈게요. 15. 자, 세 개만 더. 하나, 둘, 마지막. 18.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더 잘하셨어요. 그래요? 훨씬 잘하셨어요. 동작도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반복수도 늘었고. 아까보다 조금 더 뒤에 좀 느낌 더 이렇게 네.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다리 조금 더 너무 이게 좁게 유지하실 필요 없고요. 11자 놓지 말고 약간만. 오케이. 너무 이게 11자로 놓으면 여기 IT밴드라는 그 강력한 밴드가 있는데 이게 긴장을 해요. 그럼 이제 고관절을 이렇게 확 붙들어버리기 때문에 허리에 스트레스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약간만 이렇게 틀어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거울 보고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이제 자신 있으면 조금 더 깊이 내려도 돼요. 그럼 더 롱 스트레칭이 오겠죠? 그렇죠.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빨라지면 안 돼.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요 리듬을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여덟, 아홉, 열. 요번에도 목표는 18개. 네. 셋, 열둘, 하나, 둘, 셋, 열셋, 둘, 셋, 열넷, 하나, 둘, 셋, 열다섯, 세 개만. 둘, 셋, 20개 채우죠? 네. 이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두 개. 마지막, 하나, 둘, 스물. 올려놓고 그다음에 내릴 때는 절대로 허리 구부리지 말고 똑같이 자세 똑같이 이렇게. 자세 똑같이 거기서 이제 무릎 구부리면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어서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허리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조심해 주시고 지금 이제 힙 스러스트하고 런지라고 하는 운동 종목의 세트법 그다음에 라잉 레그 컬과 스티프 렉 데드리프트라는 운동 종목의 세트법. 이걸 컴파운드 세트라고 그래요. 이게 두 가지 정도씩 묶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다리 뒤 그다음에 엉덩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게도 좀 들어가고 개수를 좀 더 늘려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부상 당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뭐 2, 3년 전에 했던 그런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법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2, 3년 전에 이 운동 하셨었어요? 그렇죠. 했어요? 네, 하나씩 다 배운 거예요. 아, 하나씩 배우긴 배운 거예요? 근데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다른 점이 느껴졌다든지 뭐 그런 거. 이게 더 힘들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너무 약하게 시키나 본데, 이거? 아니에요. 힘듭니다. 세게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뭐 힘이 든다든지 뭐 이제 뭐 다른 느낌 같은 거. 아, 근데 이게 빨리 놀리는 것 같아요. 저희 근육이 빨리 자극이? 놀란 것 같아요. 네, 자극이 빨리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채팅창에 또 우리 이다님이 운동하시는 걸 보고 또 어떤 그 질문이 있는지. 초보자다 보니까 센세가 영어도 잘 안 쓰시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제가 평상시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그 강의 같은 거 보면 영어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밤밤님께서 질문하신 게 좀 길죠? 자, 매번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중분할에 대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월목, 팔, 오후, 가슴, 화금, 오전, 어깨, 하체. 그래서 운동을 나쁘지만 평형을 끌고 가고 생각하는데, 이중분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중분할이시면서, 지금 더블로 나누셨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같은 운동을 하는데 오전에 팔 운동을 하고 오후에 가슴을 한다.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에 오전에 어깨, 오후에 등, 수요일은 하체. 그럼 3일 격일제인데? 아, 2중 분할. 그러니까 더블 스프리트 루틴. 3일 격일제에 오전, 오후로 나는 더블 스프리트 루틴에 관련된 질문을 하신 거고, 오전 1시간, 오후에 1시간 반, 총 운동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 나쁘지 않고 펌핑 강도 괜찮게 끌고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분할에 대해서 좋으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좋은 방법이에요. 우선 그 훈련 시간을 살펴보면 그 보통 그 이거보다 좀 줄이면 더 좋은데 이제 운동 부위에 대한 이제 강도를 올리는 방법은 전체적인 운동 루틴을 진행함에 있어서 동일 루틴에 소요되는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훈련 강도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목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종목을 진행하는데 그 정해진 종목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하시면 훈련 강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눠본 어떤 그 조합을 보면, 월요일하고 오전에 팔 운동하시고 오후에 가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저라면 대부위를, 근데 이제 컨디션상의 문제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전에 컨디션이 좋아서 또는 오후에 컨디션이 뭐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전에 팔 운동을 하면 오후에 가슴 운동을 할 때 조금 그 가슴 운동을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팔이 먼저 지쳐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질문 사항에 대한 걸 좀 연이어서 지금 진행하면, 오전에 이제 팔 운동 부위와 같은 부위를 먼저 진행하면 아무래도 이제 오후에 진행되는 대근육의 가슴 근육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전에 가슴을 하고 오후에 팔 운동을 진행하는 그런 루틴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마찬가지예요. 어깨 하고 오전에 어깨 하시고 오후에 등. 이것도 사실 우리가 등 운동을 할 때 어깨가 사실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그 부위예요. 그래서 등이 어깨보다 크니까 등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뭐 하체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는 뭐 괜찮고요. 여기에 이제 복근하고 종아리 부위의 훈련을 조금 이제 격일로 플러스를 시키면 전반적인 그 훈련 루틴에 있어서 뭐 좋은 그 평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렇게 이야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 힙 스러스트, 그 다음에 런지, 그 다음에 라잉 레그 컬과 스티프 렉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이제 운동 종목을 통해서 이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후면부였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다리 전면부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그 자극적이면서 네. 좀 강하게 다리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핵스쿼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스쿼트. 사실 무슨 그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스쿼트 진행하고 그러고 계신 많이 진행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장비를 활용해서 좀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운동 효율도 좀 높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핵스쿼트 여기 이제 네, 등 대시고 이제 살짝만 올리시고 저기 손잡이 이쪽도 이쪽 지켜주시고요. 네, 발의 위치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더. 오케이. 그 다음에 고개 대시고요. 힙을 뒤로 완벽하게 붙이고,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약간 떠받듯이. 좀 강하게. 그 다음에 천천히 아주 깊숙이 앉으셔야 돼요. 네. 고개 뒤로 하시고. 자, 앉아보세요. 더. 깊이. 요렇게 하면 요게 힘 들어오죠. 네. 자, 다시 한 번. 요번에는 더 깊이 앉아보세요. 근데 확 내려갈 거예요. 아, 괜찮아요. 잡아줄게요. 여기까지. 더. 더 내려야 돼. 더. 여기까지. 어디에 힘들어요? 엉덩이? 다리? 밀어! 무서워. 자, 반을 앉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한 번. 그냥 저 혼자 앉아요. 그냥 한 번만. 거기까지. 확 일어나요. 근데 못 일어나. 자, 시작. 이번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거 좀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완전히 쭉 앉아 약간 무릎을 살짝 조금 더 벌리실래? 이렇게요? 이 정도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나 보세요. 네. 자, 시작. 여기서 확 일어나요.
깊이, 깊이 앉아. 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일어서고. 그렇지, 시작. 하나, 둘, 팡! 힘줘. 하나, 둘, 팡! 하나, 둘, 팡! 하나, 둘, 힙. 세게 힘줘요. 세게. 다리. 가자. 둘, 힘있게. 하나, 둘.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느낌은 와요, 다리에? 여기에 와요. 어쨌든 앉아요. 시작. 내가 더 힘들어. 하나, 둘, 밀고. 하나, 둘, 밀고. 가자. 둘, 밀고. 세 개만 더. 아, 이제 여기 좀 들어오네. 그렇지. 느낌 아시겠죠? 네. 시작. 하나, 둘, 밀고. 하나, 둘, 밀고. 마지막. 하나, 둘, 자. 그렇지. 자, 그냥 놓으세요. 여기 안 해도 돼요. 눈빛이 풀리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아, 처음에는 그냥 앞벅지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 힙하고? 네. 다리지. 내가 더 힘들었어요. 내가 막 더 숨차.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운동. 레그 익스텐션.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세트법을 활용하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여성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뭐 굉장히 아프고 막 그러니까 4번이면 맞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너무 가벼워. 계속 하다 보면. 네. 우선 이제 여기 손잡이 잡으시고, 그 다음 힙 완전히 밀착하고,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이게 기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그 다음에 약간 배를 라운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 올려요. 스탑. 돌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오죠? 네. 여기 느낌 아시겠어요? 네. 힘 줘봐요. 여기 눈, 아, 이게 들고 있어야지. 힘 들어오죠? 네. 예, 이 느낌 그대로 끝까지 내린 다음에 시작. 하나. 끝까지 내려야 돼. 둘. 더. 내려. 그렇지. 셋. 둘. 셋. 아니지. 둘, 셋, 넷, 딴,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힘있게, 일곱, 여덟, 셋, 넷, 아홉, 열다섯 개. 얼굴 빨개진다, 이제. 열, 셋, 넷, 열하나. 열하나예요? 네, 열둘. 13. 이제 올 거려? 두 개. 14. 마지막. 하나, 둘, 짠. 짠. 미안해요. 살짝 걸터 앉으세요. 아, 제가 말 시켜도 화 안 나요? 화 안 납니다, 아직. 아, 그럼 더 시켜도 돼. 왜냐면 이게 잔인하게 시키면, 사실 운동 그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세트 딱 끝나고 났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질문하면 막 화가 나요. 원래. 아, 네. 근데 지금 이제 근데 느낌은 어때요? 여기 완전 제대로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2, 3년 전에 그 레그 스텐션 했을 때 느낌하고 네. 지금 이 느낌하고 비교해 보면 좀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 그렇죠. 전반적으로 네. 허벅지 전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불타는. 네, 이게 짜르르 오는. 쫙. 그런다고 해서 막 여성분들이 막 갑자기 막 다리가 갈라지고, 네. 막 다리 근육이 막 커지고, 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샤프 하면서, 팻도 줄고, 이게 다리의 쉐입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레그 익스텐션 같은 거 피하실 일 전혀 없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스쿼트도 마찬가지고, 뭐 스미스 머신, 스쿼트, 뭐 레그 프레스, 뭐 남성들이 하는 운동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뭐 헬스클럽에 가면 남자들이 하는 바디빌딩식의 운동 방법을 여성들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다만 무게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 여성의 운동 방식이 뭐 따로 존재하는 거 전혀 아니니까 그냥 지금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느끼셨던 이 느낌 그대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선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는 밑에다 다리를 놓으세요. 밑에 아주 밑에다. 그리고 먼저 띄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길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 끝에 더 끝에 끝으로 다리를 내려요? 빼 더 밑으로 빼세요. 그다음에 살짝 밀어갖고 이거부터 제끼고 그다음에 다시 정 이제 위로 발을 위로
이만큼 올라와야지. 그만큼? 예. 네.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무릎이 안 아파요. 어. 이게 밑에서 하면 처음에 기구를 띄우기 위해서 다리를 밑에다 놓은 거고 이제 제대로 된 발의 위치는 이렇게 앉았을 때 이 무릎이 이걸 넘어가면 안 되지. 그 상태도 그대로 한번 푹 주저앉았다 이번에 한 번에 확 일어납니다. 네. 자 시작. 아까 엉덩이 왔던 느낌 그대로 또 그거보다 더 앉아야 돼. 그렇죠. 둘. 근데 완전히 셋. 앉으면 못 일어나겠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가자. 네, 지금은 어때요? 아까보다 더. 내가 힘을 많이 주니까. 됐어. 네, 좀 다리에 힘 더 줘봐. 시작. 둘, 일곱. 여덟. 힘 주고, 더 힘 주고. 아홉. 열. 다섯 개 남았어. 자, 하나. 둘. 힘, 힘. 셋. 네. 어디 와요? 여기요. 또 두 개 더 그럼. 두 개만 더. 이왕 도와줄게. 이왕 도와주는 네. 거니까. 자, 세 개 더. 세 개 더? 시작. 가자. 도와주니까. 도와주니까. 그렇죠. 도와주니까. 들어주니까. 자, 그냥 20개 채워요. 그냥. 그냥 하는 김에. 하는 김에. 여기까지. 내가 더 힘든 것 같아. 글쎄? 네. 자, 요번에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디? 이 뒤쪽으로 좀 왔어요? 네, 여기 엉덩이. 정말이죠? 네네네. 핵스코어. 그러니까, 뭐 혈관이 막 나와. 혈관이 막 나오고 있어, 지금 뭐. 자, 이번엔 또 연속해서 레그스텐션으로. 네. 자, 레그스텐션은 요번에 혼자서 아까 느낌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그냥 막 걷어 차는 게 아니라 쭉 밀어서 몸 앞으로 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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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 셋. 아니야. 이게, 이것까진 좋은데 여기서 요만큼이 더 갔으면 좋겠어. 아, 더 내려요? 네. 그래야 더 신전이 되죠. 딴,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네, 다섯, 둘, 셋, 네, 여섯. 어, 지금 좋아요. 요 리듬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덟, 둘, 셋, 네, 아홉, 셋, 열. 자, 다섯 개만 더. 원래 고비예요, 이게 고비. 여기서 이제 다섯 개를 더 해야 돼.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두 개. 넷, 마지막. 오케이. 자. 운동 다 한 것 같죠? 네.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제 상체 운동 남았는데. 아, 상체? 복근도 해야 되는데. 자. 하체 운동을 지금 마무리 했는데, 그러니까, 힙, 네. 다리 뒤편, 그 다음에 허벅지 전면. 이렇게 해서 세트법을 활용해가지고 아주 지금 재밌게 했어요. 채팅창에 또 우리 이다혜님 운동 하는 거 보시면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변기덕님께서 운동은 한 세트를 진행하는 동안 타겟 부위의 긴장이 끊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수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덤벨 컬 같은 경우에는 보디빌딩 관점에서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터네이트로 하는 방법에 또 이 장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터네이트 방법은 한쪽씩 한쪽씩 진행하기 때문에 비록 그 동작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해당 근육 부위에 좀 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전달시키고자 하는 자극의 강도를 더 그 집중력 때문에 증가시�il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시에 하는 게 사실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그 이런 소근육에 해당되는 덤벨컬 같은 경우에는 양손으로 진행하다가 힘이 좀 근력이 떨어졌을 때 한 손씩 따로따로 진행해서 해당 목표 근육에 최대의 자극을 전달시키는 이러한 운동 방법적인 접근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쪽씩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양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혼용해서 처음에 미리 선긴작으로 먼저 한쪽씩 진행한 다음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그 교과서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신이 운동을 진행하면서 느낌이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보디빌딩이라는 게 이제 몸을 만드는 거니까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 동작을 잘 만들어가면서 해당 목표 근육에 기분 좋은 자극을 전달시키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네, 버티컬 레그 프레스하고 릴링 레그 컬 컴파운드 세트를 사용하고 계신데 GKS45님, 이게 좋은 루틴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 이제 버티컬 레그 프레스와 릴링 레그 컬은 사실 이제 다리 각도를 높이 올려줌으로써 프레스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 대퇴이두에 굉장히 그 신전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퇴이두에 자극을 전달되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릴링 레그 컬과 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긴 한데 그 방법보다는 릴링 레그 컬하고 런지를 하신 다음에 라잉 레그 컬을 진행하고 스티플 렉 데드리프트로 바꾸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이런 방법을 많이 해봤었는데 대퇴부 후면의 자극은 좀 더 다양한 자극을 전달시키는 게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있더라. 왜냐면 허벅지 전면은 우리가 그 걸을 때 뭐 일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근육인데 사실 대퇴부 후면 근육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퇴부 후면의 분리와 어떤 그 시합 경기에 필요로 한 경기력 향상적인 요소의 향상을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 자극을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는, 즉 최근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릴링 레그 컬을 하고 그다음에 런지를 진행하고 그다음 라잉 레그 컬을 진행한 다음에 스티플 렉 데드리프트까지 진행하는 이 자이언트 세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대퇴이두에 대한 선긴장을 진행시킨 다음에 핵스쿼트를 진행했더니 다리 후면부에 양도 없고요. 제가 좀 프로 선수로서 부족했었던 그 대퇴부 후면 부위에 발달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 방법을 제가 좀 오래전부터 좀 진행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좀 긍정적인 결과를 좀 얻어가고 있는데 한번 그 버티컬 레그 프레스라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단순한 어떤 그 두 가지 운동 종목에 대한 세트법보다는 조금 세네 가지 좀 더 이렇게 트라이세트나 자이언트 방법으로 한번 그 세트법을 구성하셔가지고 하시는 이런 대퇴부 후면부 훈련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상체 운동으로 좀 넘어가서 상체 운동 중에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이 뭐예요? 사실 없어요. 상체는 없어요. 상체는 없어요? 어려워요, 등은. 등? 그나마 이두 운동을. 이두 운동? 근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두나 이런 자신 운동, 팔 운동 같은 걸 먼저 하면 사실 등 운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어깨를 한 다음에 이두, 삼두, 그 다음에 뭐 가슴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은 이제 저쪽 그 토크라인으로 좀 이동을 하셔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두 가지 운동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와이드 풀다운하고 제가 오늘 특별한 등 훈련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10kg짜리 하나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이게 처음 보시죠? 아니요, 저 다니는데도 한번 해보세요. 뭐 좀 조정하셔가지고 느낌 오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내려보세요. 내려서 팔꿈치를 좀 더 옆구리 쪽으로 바짝.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내리는 소리. 더 깊이 내려. 네, 더 확 잡아당겨서 스탑. 그다음에 가슴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약간 몸 뒤로 누우세요. 살짝. 그다음에 힘 주고 계세요? 힘 주고 있어야 돼? 요 힘 안 들어요? 들어요. 느낌 오죠? 그러니까 요 느낌 그대로 놓고 내리고. 고개 들고.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상체 움직이면 안 되고. 네. 여기 느낌 와요? 네. 무거워요, 무게? 조금? 할 만은 해요? 네. 오케이, 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느낌만 잡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세트법을 쓸 거니까 지금 와이드, 풀다운.
와이드 풀다운하고 그다음에 등 쪽에 조금 더 자극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 좀 무거울 수 있으니까 어깨로 끼고 네 그거 하나만 주십니다. 네, 우선 여기 앉아보세요. 자 요거를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정도 여기 의자를 좀 더 올릴게요. 그럼 앉아보세요. 발 여기다 대고 딱 했을 때 딱 걸리죠? 높아? 네. 이건 아, 맞아요? 네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요 손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우선 잡고 앉아야 돼요. 일어서서 잡고 그다음에 썸레스 그립은 가급적 피하시고 이렇게 똑바로 조금만 넓게 자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다리를 뒤꿈치를 탁 올리세요. 다리를 완전히 고정시켜놓고 힙을 좀 더 뒤로 이동하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체 앞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뻗으면 여기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조금만 잡아당겨보세요. 요 정도까지. 조금 더. 스탑. 여기까지만 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완전히 쫙 뒤로 잡아당겨요. 네. 끝까지. 스탑. 약간 붙여주고. 더 들어요? 네. 붙이면서 조금 더 가슴 세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당겨봐요. 더 깊이. 이렇게 땡. 몸 앞으로. 지금 느낌 와요? 뒤에?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느낌 그대로 다 놓는 게 아니라, 어깨 힘 빼, 어깨 힘 빼. 그렇지, 요 정도. 그 다음에 다시, 팡, 땡기고, 반복. 하나, 둘, 딴. 이게 90도 이상이 올라가 버리면 광배근이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한, 요 90도보다 좀 아래쪽에서 땡기고, 요만큼만. 그렇지. 오케이. 여기 느낌 오죠? 네. 시작, 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 오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무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쭉! 그 다음에 그냥 놓으세요. 그냥 놓으세요. 응. 어떤 느낌? 여기 땡겨요. 땡겨요? 네.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신전 동작이라고 그래요. 광배근에 이제 익스텐션 동작을 했으니까 요번에 이제 그 내전 동작. 여기서 이렇게 팔을 붙이는 내전 동작의 와이드 그립. 풀다운. 와이드 풀다운. 그러니까 이제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여기 있는 근육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하는 동작을 신전 동작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동작을 내전 동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배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한 운동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광배근이 가지고 있는 신전 운동을 했으니까 이번엔 내전 운동을 같이 묶어서 진행하면 등에 좀 더 효율성이 높은 자극이 전달되고 저항이 유지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등 근육의 발달이라든지 뭐 여성으로서 그 등의 쉐입을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겠죠. 이거 약간 랩풀다운이랑 같은? 네, 똑같은 거예요. 랩풀다운인데 이걸 이제, 내전. 저거는 이제 신전. 그러니까 좀 해부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이제 라이브 방송이면서도 좀 이렇게 레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교육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네네. 이번에 혹시 무거우면 말씀하세요. 네. 썸레스는 가급적 피하시고, 아니에요. 이렇게 꽉, 이렇게, 항상. 이렇게요? 예. 네. 그 다음에 가슴 전만 만드시고, 약간만 뒤로 누우세요. 그렇죠. 다리는 나오면 안 돼요. 힘은 더 들어가고.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허리 약간 더 뒤로. 누워.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을 여기서 이렇게 높이 틀어야 돼요. 오케이.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옆구리 쪽으로 내려요. 땡겨. 등에 오죠? 네. 우와. 하나, 둘, 셋. 둘, 셋. 셋. 넷.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에 보고. 아홉. 가슴 들고. 열.
하나, 둘, 셋, 넷,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마지막 한 개. 어우, 잘하셨어요. 어우, 생각보다 잘하시네. 특히 풀다운 같은 거. 왜냐면 이제 그 등 근육에 제일 좋은 운동이 사실 뭐 여러 가지 훈련법들이 있는데 가장 이게 그 광배근의 그 활성화는 이렇게 이런 동작이 사실은 이 내전 동작을 좀 진행하는 게 사실 조금 더 그 등 근육을 많이 활성화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뭐 동작을 보면 뭐 이 정도 온판 무게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근력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인이 안에서 안 좋아졌던 것 같아. 맞죠? 안에서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해 보니까 등의 느낌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땡겨요. 땡겨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 이게 운동한 느낌? 그런 네. 느낌이 들죠? 네네. 그래서 이제 등 부위를 이렇게 먼저 해주면 사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저 종목 하나를 하나씩 하는 것보단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진행하면 효율성이 높고 짧은 시간에 빨리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운동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죠. 만약 가능하시다면 뭐 이렇게 다음번 운동하실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묶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시고 자 원래 두 세트 하기로 했으니까 한 세트만 더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신전 동작의 익스텐션 동작의 그 프론트로 다리를 잘 고정시키고 이게 너무 허리가 뒤로 누워버리면 안 돼요. 이건 가급적이면 상체가 좀 일직선에 가깝게 그 다음에 이 가동 범위가 절대로 90도 이상 이렇게 높이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한 요 정도. 요 정도를 유지하고 팔꿈치 각도가 90도 밑에 유지될 수 있게 그 상태에서 붙이고 그 다음에 쭉 당기세요. 하나, 더 깊이 당기세요. 둘, 등에 오죠. 셋, 넷, 조금만 더 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너무 가벼운가? 2.5만 올릴게, 그럼. 조금 가볍게 느껴지니까, 동작이. 자, 준비하시고. 이게 처음부터 다시. 이게 무게 선택에 대한 것이 잘못되면, 사실 또 하는 것만큼 느낌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자, 시작. 하나. 지금 좀 다르죠? 둘. 셋. 넷. 더 깊이. 다섯. 이번에 놓는 걸 조금만 천천히. 둘, 셋, 둘, 둘, 셋, 다섯, 여섯, 조금 더 깊이 당겨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아직 남았어요.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세 개, 열여섯, 17, 마지막, 18, 그렇죠.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네. 아, 이 운동이 됐구나. 아니, 표정을 보면 힘이 안 들 땐 눈을 뜨고 있어. 근데 이제 힘이 들면 눈을 막 감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제 힘이 들어갔구나. 자, 이 다음에 풀다운 한 번 더. 요게 아마 여기서 느낌이 제일 좋을 거예요. 잡고 앉아야 돼, 잡고. 잡고서. 앉아서 다리 끼우고 하지 고정시킨 다음에 약간 몸 앞으로 들어가시고 허리 약간 뒤로 누워서 시선은 약간 위를 보시고 가슴을 드세요. 자 시작! 하나 그거 유지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슴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움직이지 마. 또, 보자. 열 하나, 열 둘, 열 셋, 두 개만 더, 열 넷, 하나만 더. 하나 더 하라니까 안 되네. 알겠어요. 됐어요. 자, 이번에 이제 두 운동을 마쳤는데, 아까 첫 세트보다는 두 번째 세트가 느낌이 조금 더? 하여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안에서, 근데 앞으로만 계속 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이 잠재된
그 능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좀 힘들더라도, 아, 원래 운동은 조금 힘들게 해야 그만큼 보상을 받아요. compensation.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보상이라는 게 뭐, 다른 거 두 가지예요. 좋은 몸을 얻을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먹어도 돼. 아, 그죠? 예. 왜냐면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자기 보상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냥, 뭐, 맛없는 거 먹고 운동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요만큼 먹을 때 나는 운동했으니까 조금 더 먹어도 돼. 라는 보상. 그 다음에 좋은 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더 큰 보상이죠. 자, 이 두 운동을 보시면서 어떤 뭐 채팅창에 또 뭐 질문이 있는지 한번 같이 좀 보고, 그 다음. 자, 구구 디벨롭. 운동 경력 1년 미만의 헬린이도 마스터님의 영상에 나오는 2분할 운동법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경력이 적다고 해서 2분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2분할법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해당 근육 부위에 1년 수준에 맞는 종목 숫자를 정해서 운동 양을 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진행하는 그 똑같은 운동량을 만약에 수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력 대비 좀 무리한 운동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그 운동에 대한 종목 수를 좀 이렇게 줄이고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즉 자기 체력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운동량을 자기 몸에 맞게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2분할을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2분할을 진행하는 목적 자체가 해당 근육 부위의 운동 빈도를 좀 높여줌으로써 운동량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훈련량이 많지 않게 좀 이렇게 숫자를 좀 조정하셔갖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자, 비스트님께서 초보자는 GI 지수가 낮은 현미밥을 먹는 게 쌀밥 먹는 것보다 인슐린 분비가 느려서 몸이 더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초보인 경우에는요, 일부러, 그러니까 GI가 낮은 이런 현미밥 같은 거를 선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운동이라는 거는 먹는 음식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즉,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몸에 비축시켜야지만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고 무거운 중량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GI가 이렇게 낮은, 뭐, 특별한 어떤 다이어트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시기 때 요구되는 어떤 그런 GI가 낮은 음식을 평상시에 선택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저장될 수 있는 글리코겐이라든지 포도당이라고 하는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분의 비축량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강도 훈련을 하는데 좀 그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현미밥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쌀밥 같은 걸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등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 운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하는 거는 사이드 러터럴과 덤벨 프레스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서 측면에 긴장을 주고 그다음 연속으로 프레스를 진행해서 좀 더 어깨 근육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컴파운드 세트법이에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조금만 높이. 셋. 그렇죠. 여섯. 여섯. 일곱. 이두가 거울에 평이 될 위치까지. 고, 고, 고. 여덟. 아홉. 조금 더 높이. 열. 자꾸 떨어지고 있어, 지금. 고, 고.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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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넷, 하나 더, 한 개만 더. 그렇죠. 이제 바닥에 놓으시고, 이제 덤벨 잡고, 그 다음에 호흡을 좀, 심호흡을 좀 하고, 자, 다리 앞으로, 그렇죠. 자, 등 완전히 고정시키고, 자, 시작. 이렇게, 예, 예. 그렇게 해서 밀고, 그 다음에 여기 귀까지만, 그 다음에 밀고.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세, 괜찮아. 여섯, 둘, 다리로 밀어, 다리로. 일곱, 둘, 셋, 여덟, 둘. 운동 강도가 낮대요. 아니, 더 해야지. 왜 또 내려. 자, 가자, 가자. 열두 개. 고. 열, 둘, 셋, 세 개. 열하나. 마지막 두 개. 하나만 더.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 더 이상 하나를 반복할 수 없는 실패 시작까지 하신 거야. 네, 놓으시고 어떤 느낌이? 그냥 힘만 들었어요. 어깨에 느낌이 왔어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 여기. 네. 여기. 이 부위. 여기도 아파요? 여기 아 이만큼. 아 삼각근 조면까지 아프셨네. 네. 네. 그러니까 삼각근 조면이라는 게 이 상완 여기에 있는 뼈를 위팔뼈라고 해서 상완골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의 3분의 2 지점 여기까지 연결돼 있는 게 그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전면 측면, 그다음에 후면. 그래서 여기 삼각근 조면 바로 이 부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느낌이 왔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어깨에 대한 그 자극이 지금 제대로 잘 전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자극 주기 어려운 데가 이 후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맨손으로 할게요. 다리 앞에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몸을 앞으로 구부려 보세요. 거울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기 허벅지를 이렇게 좀 앉는 느낌? 아니, 끌어안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거예요. 벤트 오버 라터럴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건 이제 2, 3년 전에 알고 계신 벤트 오버 라터럴이죠. 그, 이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껴안듯이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이쪽 손만 올리세요. 올렸죠? 이게 펴지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요 손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요 위팔뼈 있죠? 위팔뼈를 구부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요쪽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당겨보세요. 요거 구부리고.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당기는 거야. 힘 줘봐요. 여기 힘 안 들어요? 다시 한번 내렸다가, 이렇게. 어? 요 힘 들어오죠? 아, 네. 네. 자, 다시 한 번. 요, 이게 뭐냐면 봐. 여기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후면 삼각근에 자극을 주는 굉장히 좋은 테크닉인데 이걸 자꾸 손목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비트는 게 아니라 자기 위팔뼈 있죠. 위팔뼈를 요렇게. 나를 봐요, 나를.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 요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느낌이 탁 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팔을 쭉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려놓고 요거를 요렇게 돌려. 그 다음에 이렇게만 올리면 바로 느낌이 와요. 다시 한번 요 팔만 한쪽 팔만 이렇게 하고 아니지 요거 구부리고 요걸 요렇게 돌려놓은 다음에 요대로 올리는 거죠. 이대로 더 올려. 힘 줘봐요. 여기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예 네. 이렇게 요렇게 그다음 아니 안으로 돌리면 안 돼. 바깥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려보세요. 아까 느낌 잡았었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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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아니야. 맞아? 예. 네. 팔꿈치 약간만 구부려주면? 이렇게요? 그렇죠. 이해하세요? 어. 자, 그럼 이제, 오른쪽도. 아니, 그 막 돌리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만 하세요. 자, 이거 한쪽씩 연습을 하셔야 돼. 여기서,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드는 거야. 근데 오른쪽이 좀 더 쉽겠죠. 오른손잡이죠? 네. 여기가 더 빨리 오죠? 네.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거든? 이게 아니라 여기요? 이렇게 돌리는 거야, 바깥으로. 바깥으로. 어, 이렇게 해놓고, 이걸 고정시켜놓고, 이건 구부리고, 그 다음에 들으란 말이야. 그렇지, 그거, 그거.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는데? 느낌? 네. 그죠? 요걸 이제 덤벨 들고 똑같이 요 동작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거 봐요, 자기 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확 돌리지 말고, 조금만. 그 다음에 구부려 틀어놓고, 높이 드세요. 여기서 버텨보세요. 힘 들어오죠? 네. 예, 요 느낌 그대로 또 내려주고, 땅. 땅. 이제 양손 같이. 땅. 시작. 땅. 어, 됐어요, 됐어. 고. 둘, 지금 어때요? 셋, 넷. 아, 와이어. 오케이. 여기 힘든 거 같아. 그렇지, 덤벨 잡고, 이제.
자, 시작. 그렇지, 돌려놓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해야지. 열 개밖에 안 했어요. 열어놔.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스물, 스물,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오케이. 그, 자, 그 다음에 프레스 한 번. 프레스. 자, 시, 오케이. 둘,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세 개. 하나, 둘, 둘, 둘. 오케이, 됐어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깨 훈련의 가장 그 대표적인 덤벨을 활용한 프레스 라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 그 바디빌더도 어깨 운동 해봐라 그러면 이 선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면 사이드 러터를 그다음에 프레스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다만 이제 뭐 바벨 쓰고 뭐 덤벨 쓰고 머신 쓰고 중간에 이제 러터를 들어가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 수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진행하시는 그 종목이 딱 세 가지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탠딩에서 사이드 러터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덤벨 프레스 진행했고 그다음에 벤트 오버 러터를 이렇게 딱 세 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는 사이드 쪽 프레스 또 하나는 후면 쪽 프레스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어깨에 전반적인 자극이 다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번에는 안 쉬고 안 쉬고 사이드 러터를 프레스 벤트 오버 러터를 프레스까지 이거를 12 이렇게 갈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스탠딩 일어서서 사이드 러터를부터 약간 이쪽 측면에서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쪽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그 틀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정도밖에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 옆으로 올리는 건 위험하고 약간 이렇게 오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야 이제 견관절의 충돌이 또는 견관절의 상해가 예방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좋아. 근데 여기서 요 높이가 요 높이보다는 조금 더 요렇게 올라왔다 내려왔을 때 여기에 더 강한 자극이 전달된다는 거죠. 더 높게 올려요. 그렇죠. 살짝만 높게 올리시면 돼요. 시작. 그렇지. 둘, 셋, 넷. 그걸 유지하셔야 돼. 다섯. 빨리. 여섯. 높이 높이.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케이. 놓고, 그 다음에, 프레스. 다리 앞에,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천천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12개. 열하나, 마지막. 12. 예, 이제 힘들어갔어요. 이제 얼굴 이렇게 막 그, 눈 감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지금 힘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벤트 오버 러터럴. 자, 허벅지 위치에서 약간만 앞에다 놓고. 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우선 요거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자, 시작. 이게 뭔데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팔꿈치만 구부리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이 드세요. 하나 그렇지. 둘 천천히 내릴 때 천천히 셋 넷 너 저한테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다섯 강도가 약하대. 여섯 빨리 고 여섯 힘있게 일곱 여덟 조금 더 높이 여덟 아홉 열 자, 다섯 개 고 아, 12개 하기로 했지? 네. 하나만 더? 오케이. 다섯 개는 놀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덤벨 프레스.
마지막. 자, 발이 항상 여기다 놓으시고. 네, 발로 다 등을 밀어야 돼. 그러면 상지가 딱 고정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되게 프레스를 할 수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2개 못하겠다. 여덟. 4개 남았어. 포기는 없다. 자, 4개 더. 고. 자, 시작. 또. 마지막. 그렇죠. 아, 예. 힘들어. 아, 힘들어요? 네. 자, 여기, 이렇게 안 쉬고 하니까. 네. 힘들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힘, 조금 이렇게 힘이 좀 들어야. 네. 운동하는 것 같잖아, 우선 첫 번째.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2, 3년 전부터 내가 자율운동 하는 식으로 그냥 설렁설렁설렁. 아, 그렇게 하게 돼요,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느끼신 것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제 자율운동 하실 때 어깨 운동을 하더라도 사실 그 덤벨 딱 두 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꼭 다른 무게여도 좋지만 사실 그냥 한 무게에 한 2, 3kg 정도의 덤벨을 가지고 대신 개수를 올려버리면 되죠. 네, 그렇게도 진행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덤벨을 활용해갖고 이번에 이제 가슴 운동하는 걸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가슴 운동은 이 벤치를 활용해가지고 여기 잠깐 그냥 계시고 여기서 두 가지 프레스하고 플라이 종목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똑같이 그 가벼운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약간 올릴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거 해보셨죠? 덤벨 플라이. 네. 자, 한번 해보세요. 플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이렇게 딱 처음에는 그 위치에서 그대로 옆으로 벌리시는 거예요. 천천히 덤벨을 옆으로 내리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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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스탑. 가슴 당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으세요. 눈 위치로, 눈의 위치로. 그 다음에 천천히 벌리시고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모으고,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지금 좋아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너무 잘해요.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열둘, 하나, 둘, 셋, 열셋, 하나, 둘, 셋, 열넷, 하나, 둘, 셋, 열다섯. 자, 쉬지 말고 쉬, 그대로. 자, 요번엔 요렇게, 요대로 그대로 프레스, 하나, 둘, 딴. 하나, 아. 둘, 연속해서. 하나, 둘, 둘. 이렇게요? 하나, 둘. 좀 가벼워요? 아니요. 연속해서 진행한 거니까. 자, 둘, 내리실 때 내려보세요. 조금만 요 밑으로,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타게, 요렇게 모았다가 올리실 때 피면 돼요. 고.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얼굴 표정 안 바뀌는데? 가벼운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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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다섯 개만 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어요. 어떤 느낌? 그냥 힘든 느낌? 여기 땡겨요? 근데 이게 이제 프레스는 이 무게가 좀 적당한데, 아니, 플라이는 이 무게가 적당했거든요? 근데 프레스는 저 10파운드 덤벨이 맞는 것 같아요. 들켰네요. 그러니까 요번에 조금 이제 쉬고 요번에는 프레스라고 하는 가슴 부위의 프레스를 10파운드로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5파운드의 덤벨을 활용해서 플라이를 종목을 진행해서 가슴을 마무리할게요. 자, 치킨맨님께서 근비되는 3대 운동 10에서 12에 가능한 무게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근비대를 위한 그 3대 운동이라면 이제 벤치프레스, 그다음에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스쿼트. 그러니까 10에서 12회. 사실 10에서 12회라고 하는 거는 근육 하이퍼트로피를 위한 8에서 12회를 만족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3대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10에서 12회에 관한 무게로 진행하면 근비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19KCG님께서 공복 웨이트, 공복 유산소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공복 웨이트 유산소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아서 뭔가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공복 운동에 대해 설명해 주신 영상을 봤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복 때의 유산소 운동은 사실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공복 때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추천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공복 때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중간 휴식이 있기 때문에 근육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비축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복 유산소 운동보다는 훨씬 더 근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복 때의 유산소 운동은 사실 너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아주 그 고도 비만이나 정말 그 체중을 많이 감량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공복 유산소 운동은 하지 마시고요. 공복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정 뭐 보충제라든지 뭐 아미노산 정도는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 유산소를 진행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순서를 그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희찬님께서 여자 가슴 운동하면 가슴살 빠진다는 게 잘못된 정보인가요? 네, 이거 잘못된 정보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많은 그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이제 가슴 조직이라는 건 사실 근육 조직보다는 지방 조직이 더 많기 때문에 근육 발달로 인해서 이제 그 지방 조직의 감소로 인한 어떤 크기의 좀 감소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많은 양의 훈련을 그 진행했을 때 그런 경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의 그 질문하신 정도의 어떤 지금 진행한 가슴 운동 이런 가슴 운동을 통해서 뭐 가슴살이 빠진다 뭐 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가슴까지 했으니까 이제 팔 운동 가장 자신 있는 팔 운동. 아까 팔 운동 자신 있다고 그러셨잖아. 자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 이두? 그럼 이두에 어떤 운동 제일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거는 그 바벨로 10kg를 항상 이렇게 아 바벨컬을 하셨어요? 그럼 저, 네. 그럼 여기 바벨컬이 있으니까 자 이걸로 한번 여기서요? 네, 좀 더 뒤로 여기 이 정도면 돼요. 자 준비 바벨컬 한번 진행해 보시고 어유 잘하시네. 팔꿈치의 위치도 좋고 다만 이것만 조금 더 펴고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만 더 펴고 열. 약간 스윙해도 돼요.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다섯까지. 열, 넷. 15,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히든이 있어요. 뭐냐, 한번 해보세요. Rest and pause. Rest and pause? 응, rest and pause. Rest, 휴식. 아. And pause, 정지. 아. 지금 쉬고 있죠? 네. 이게 rest and pause야. 아. 지금 쉬었죠? 네. 자, 이제 다섯 개 더.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둘, 셋. 셋. 넷. 하나 더. 다섯. 그 다음에 또. 쉬고. Rest and pause. Rest and pause. 휴식 정지. 또 쉬는 거야? 쉬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자기 혼자 하라 그러면 아까 15개 하고 놨을 거야. 그렇죠. 근데 rest and pause라는 세트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휴식 정지. 이렇게 중간에 쉬고 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그 다음에 노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혼자서 15개 했나? 네. 네. 그 다음에 10개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이 25개인데, 25회 반복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달되는 느낌은?
여기 펌핑 되죠. 어, 벌써 펌핑 되죠. 네. 그러니까 벌써 한 번에 그냥 2두에 자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컬은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좋죠. 그러니까 그 보통 일반적인 바벨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완 이두근, 남상 같은 경우에는 이 상완 전면부 상완 이두근의 양을 얻기 위해서 많이들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이두근의 특징이 뭐냐면 뭐 어깨 근육, 승모근, 그다음에 뭐 등 근육 뭐 이런 여러 군데의 근육들을 많이 참여를 유도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완 이두에 딱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어떤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런 테크닉이 사실 지금 잘 구현을 하셨어요. 뭐 자세도 그 정도면 훌륭하고. 다만 이제 그냥 기본 본인이 해왔던 개수를 하고 나서 그냥 놨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레스트 퍼스라고 하는 휴식 정지 세트법을 이제 지금 두 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요걸 이제 살려서 앞으로 이두 운동을 하실 때 조금 더 이제 요 방법을 활용하시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두근을 조금 더 자극 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클라인 덤벨 컬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5파운드 덤벨 잡으시고요. 여기 이제 등 대고 앉으세요. 그 다음에 등을 이렇게 딱 기대요. 고개는 앞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덤벨을 이제 옆으로. 그 다음에 이두근의 기능이 컬 기능이 있지만 회회 기능이 있어요. 이게 손목을 이렇게 바깥으로 비트는 거 스탑.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어깨를 뒤로. 아니, 이걸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팔 전체를 뒤로 이렇게 보내보세요. 스탑.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그럼 여기 좀 땡기는 느낌 안 들어요? 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 아, 지금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 팔꿈치 위치 그대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컬. 스탑. 요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회회시키고, 더 깊이 땡겨봐요. 요 위 아나요? 와요. 저쪽도 더 깊이, 깊이. 거울 보지 말고, 이건 느낌으로 해야 돼. 요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느낌 오죠? 그 다음에 쭉 내려요. 시작. 하나. 이렇게요? 둘. 대신 팔을 쭉 펴야 돼. 둘, 셋. 더 쭉 내리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팔을 쭉 펴야 돼. 다섯. 팔 쭉 펴요. 팔 쭉 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휴식 정지. 아, 이렇게 정지하면 안 돼. 자, 이번에는 아까 질문사항에 한쪽씩 하는 거하고 양손을 동시에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걸 직접 느껴보는 거예요. 이제 한 손씩 가는 거예요. 자, 오른손부터 시작. 이렇게? 아니, 들고 왜 이거 해봐. 너무 안 돼. 오른도 한번 딱 당기고 똑같이 자세 만들어 놓고 오른손만 당기세요. 그 다음에 내리고 이쪽 팔. 하나, 이게 하나야. 또 연속 동작으로 둘. 아니, 그렇게 막 팍팍 뜯기는 게 아니라, 땡, 딴, 따, 단, 딴, 따, 단, 딴, 따, 단, 딴, 따, 단, 딴, 그렇죠. 셋, 둘, 셋, 딴, 따, 단,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그렇죠. 자, 됐어요. 자, 어떤 느낌? 이제 덤벨 놓으시고, 그러니까 바벨컬하고는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른 느낌이 전달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땠는지. 더 집중, 여기가 딱 그 집중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덤벨과 바벨의 차이, 그건 뭐냐면, 바벨은 이 손목의 회전이 딱 고정돼요. 딱 이렇게 잡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그냥 이 동작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비틀어서 여기를 더 이렇게 자극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도를 올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서서 하면 저도 모르겠게 그리고 또 이제 스윙하게 되고. 네. 근데 이제 지금같이 이제 의자에 앉고 등을 기대고 딱 고정. 예, 이두가 딱 완전 고립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 이두근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럼 강도가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바벨 컬만 진행하시는 것보단 이런 덤벨하고 섞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해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좋은 그 이두 운동을 그 계획하실 수 있게 되고 또 효율성이 높은 이두 운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조금 이제 쉬었다가 한 세트만 더 해볼 거예요. 두 세트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덤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로 해볼게요. 네. 동시에 올려요? 네, 이번에 처음엔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을 확실히 잡아야 돼. 이 덤벨 컬의 느낌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해서 우선 앉았죠. 그러면 손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회를 딱 주고 이렇게 회회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회회. 이 상태에서 팔 전체를 약간 몸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탑. 너무 많이 하면 여기 어깨 다쳐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뒤로 움직여 보면 이두의 여기 상단 여기 부위에 요 부위가 이렇게 쭉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드느냐라는 거야. 어? 제가 뒤로 젖혔을 때요? 약간 뒤로 움직였을 때. 네, 여기 들어 여기. 그죠? 그 위치에서 정지를 하셔야 돼. 아. 이해가시겠죠? 네. 네, 그 위치. 네. 그 위치에, 여기 가장 스트레칭이 많이 된 상태니까, 요 위치를 딱 유지한 채로 컬을 수행하셔야 돼.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그 대신 쭉 내려야죠. 여기까지 내려주고. 둘, 셋. 셋. 넷. 더 깊이 내리세요. 다섯. 더 길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길게. 열, 그렇죠. 지금 이거. 길게 내리면 더 자극이 강하게 와요. 열하나. 거울 보지 말고 이걸 느낌으로. 내가 느낌을 만들어서 가야 돼. 그렇죠. 지금 좋아요. 여섯, 일곱, 스무 개 해도 되겠다. 여덟. 아홉, 두 개만 더, 마지막. 야, 됐어요. 이제 얼굴 빨개졌어요. 아, 네, 빨개졌어요. 이두 왔죠? 네. 이두의 느낌 왔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벨 컬. 자, 앞에 보시고, 네, 어깨 넓이 정도로 딱 잡으시면 되고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천천히. 완전히 쭉 펴서 둘, 셋. 이게 힘들 거야 이제. 그럴 땐 rest and pause. 눈치 보지 말고 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다섯. Rest and pause. Rest and pause. Rest and pause. 끝난 줄 알았어. 자, 다섯 개만. 이번에 딱 다섯 개만 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두 개.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여기다 놓으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두의 느낌 괜찮았죠? 네. 네. 그러니까 요 정도 이두를 하신다고 그래갖고 뭐 여성분이 갑자기 뭐 이두가 뭐 이렇게 막 남성 근육같이 막 이렇게 커진다든지 뭐 이렇게 뭐 혈관 막 나오고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그 남성들이 진행하는 뭐 바벨 컬이든 덤벨 컬이든 여성들이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대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러니까 풀 레인지를 이용하셔가지고 최대한의 컬 동작 꼭 수행하도록 하시고. 자,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이다현님 운동 보시면서 어떤 여기 땡땡님. 팔 끝까지 안 펴는 거 습관인 듯. 예. 다 안 내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예리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저기 동작을 구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내리는 건 좀 더 힘을 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깨까지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어떤 이런 동작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팔꿈치가 이게 쭉 펴지는 이런 상태까지 그 최대한 그 레인지를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내릴 때의 자극만 한번 보시면 못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뭐 근육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그 이 근육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그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신장성 수축 부분에 관련된 통제가 근육의 미세 손상의 손상률을 올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제가 이거 여러 번 반복했던 얘기인데 잡아당길 때도 수축이지만 우리가 근육을 늘리는 것도 수축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빌딩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은 저항성 운동이기 때문에 단축성 저항, 신장성 저항 다 둘 다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육의 손상이 증가되는 즉 근육 파이버를 이렇게 더 찢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근육을 짧게 만들 때보다는 근육을 길게 만들 때 그래서 근육을 그냥 이왕 길게 만드는 거 끝까지 길게 만드는 게 조금 더 해당 근육을 좀 손상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전면 2두를 했으니까 전면 3두를 해야 되겠죠. 상완 3두라고 해가지고 이 상완 3두 바꾸는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 트라이셉 익스텐션 있죠. 트라이셉 익스텐션 하는데 이걸 먼저 동작을 좀 맨손으로 자 이렇게 요건 내리고 한 손씩 덤벨을 가지고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덤벨을 잡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렸을 때 지금 거울 보이시죠? 이 덤벨을 여기서 내렸을 때 머리에 가려서 덤벨이 보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펴보세요. 폈을 때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 밀려나가지 않고 머리 위로 똑바로 올라가면서 회회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네, 그게 근데 우선 동작을 해보고 덤벨을 쥐고 해보면 바로 와. 자 이제 다리 항상 고개 발 앞에. 손은 여기 뭐 한 손은 여기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들고 한번 해보세요. 맨손으로. 둘 그렇죠. 이렇게 밀려나가지 않게. 그렇죠. 이렇게 밀리면 안 돼. 머리 위로 똑바로 올라가게. 하나 둘 단. 그렇죠. 하나 둘 단. 계속해서 하나 둘 자 이걸 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완 3두 박근의 이쪽이 바깥쪽 부분을 장두라고 그래요. 이게 여기서부터 기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팔꿈치뼈 보이시죠? 네. 이 팔꿈치뼈에 정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요 근육이 이렇게 내렸을 때는 이 길인데 이 엘보우를 머리 위로 이렇게 쭉 들어올리면 이 근육도 같이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해가시겠죠? 거기서 구부리면 얘는 더 땡겨지니까 여기에 더 강한 텐션이 전달돼요. 그래서 여성분들 여기 보면 여기 물렁한 거예요? 이 부위에 굉장히 뭔가 여기 좋은 트레이닝이 없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 이 부위에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이거죠.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에 텐션이 가장 크게 전달되니까 이해가시겠죠? 근데 이걸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같이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버리면 의미가 없고 이렇게 내려서 덤벨이 머리 뒤에 가려서 안 보이게 때까지 내리고 그 다음 밀을 때는 손목에 회내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회내를 활용하면서 머리 위로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왼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왼손으로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오케이 잘하시니까 3kg짜리 한쪽씩 하는 거예요. 한 손씩. 왜 한 손씩 또 하라고 그러냐면 양손을 동시에 할 수도 있거든. 근데 한 손씩 진행함으로써 좀 더 집중력을 높여서 여기를 더 타격시키려고. 자 이건 아니지. 처음에 시작은 이거죠. 자 거울 보세요. 거울을 이건 거울 봐도 돼. 이게 자꾸 휘어지면 안 돼. 수평. 그렇지. 아,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이따 피니쉬 할 때 요 자세가 나와야 돼. 이렇게 딱 수평 위치. 자, 머리 뒤로 내려서 안 보이게. 스탑. 아니지. 안 보이게. 스탑. 힘 주고 계세요. 더 힘 줘요. 이게 아니 가만히 힘 줘. 움직이자면. 요 힘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미세요. 그렇지. 시작. 하나, 둘. 밀고. 하나, 둘. 밀고 하나 둘 밀고 무거워요? 좀 무거워요. 강도가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왼쪽 할까요? 아니 오른손 하세요.
즐거운 운동 하셔야죠. 즐거운 운동. 그죠? 네. 너무 고통스러운 운동보다는 즐거운 운동. 아, 네. 갑자기 더 즐거워졌네요. 네. 하나. 그렇죠.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여기서 이제 스피드만 붙이면 돼요. 셋. 좀 빨리예요? 그렇죠. 다섯. 여섯. 지금 좋아요. 그대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무 개, 스무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지금 잘하셨어요. 오른손은 지금 아주 퍼펙트 하거든요? 이제 왼손이 문제야. 왼손이 힘이 더 없죠? 거의 대부분 이제 또 왼손 많이 사용을 안 해보셨을 거니까. 근육신경계 적응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작이 흔들릴 수도 있고 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아, 내가 이쪽 팔에 장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준비. 야, 지금 딱 좋아요. 여기 위치 좋고. 시작. 하나, 둘, 딴. 요령은 내렸을 때 머리에 감추고 머리 위로. 그렇죠. 지금 내전 잘 썼어요. 셋.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더 내려야 돼. 하나, 둘. 왼손잡이인 것 같은데? 이쪽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덟. 그러니까요. 더 잘 되죠? 네. 왼손잡이 맞네. 여덟. 아홉. 여기가 훨씬 동작이 지금 깔끔해. 열. 저는 그렇게 생겼어요. 열하나. 열둘. 열세. 조금만 더 내려주면? 아, 그렇죠. 열다섯. 아니, 뭐, 열다섯이 아니지.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좀 깊이. 18. 방금 18 두 개. 19. 20. 오케이. 됐어요. 자, 운동하시는 분은 개수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개수는 이제 제가 세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원암 트라이셉 익스텐션. 이게 덤벨을 활용한 그 한 손씩 진행하는 원암 덤벨 트라이셉 익스텐션을 사실 이제 보디빌딩의 상완 삼두근 훈련에서는 제일 좋은 운동법으로 추천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두 거상을 통해 갖고 즉 팔꿈치 거상을 통해서 상완 삼두박근의 장두에 자극을 주는 굉장히 좋은 자극법이에요. 거기에 또 덤벨이라고 하는 장비를 활용해서 손목에 상완 삼두가 가지고 있는 회내전 기능까지 거기에 익스텐션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상완 삼두근의 제일 좋은 운동법 중에 추천 종목으로 원암 덤벨 트라이셉 익스텐션을 대부분 추천을 해요. 그리고 또 여성이 또 여기 이 후면 부위에 또 그 팻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또 이 팔 후면 부위의 그 쉐입을 위해서도 또 많이 신경들을 쓰시잖아. 그래서 이 부위에 아, 자극이 전달되는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 사실은 머리 위로 이렇게 덤벨이나 바벨을 들고 이렇게 익스텐션 하는 이 동작을 추천해요, 대부분.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도 이게 제일 좋고.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프레스다운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아마 케이블로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요 덤벨을 들고, 이번에 그건 두 개를 연달아서 동시에 할 거니까. 이거 하나 들어요. 네, 그거 들고 가셔야 돼. 자, 요번에 여기 이제 세팅돼 있으니까 덤벨 여기다 놓으시고요. 나 이거 아마 해보셨을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누르는 거? 네, 많이는 안 해봤어. 그거 이거 어려워서. 아, 이거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가벼워, 이거. 한 장이 뭐야, 한 장이. 사실 두 장도 좀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손 잡으시고 우선 내려보세요. 자, 요 상태 그대로 이제 요령 알려드릴게요. 1번이 뭐냐면 이렇게 당기고 계세요. 손 꽉 붙들고. 그 다음에 똑바로 섰죠? 자, 이제 무게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몸을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앞쪽으로요? 어, 그럼 중심 잡히죠? 네. 거울 볼 필요 없어요.
중심 잡히는 건 몸으로 느끼는 거니까 거울 볼 필요 없죠. 중심 잡혔죠. 그 상태에서 이제 팔꿈치 고정시키고 그대로 위로 올려. 스톱 스톱 스톱. 여기서 팔꿈치 약간 붙이고 정지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는 몸이 약간 이렇게 해서 중심 잡았죠. 본인이 팔꿈치를 여기로, 요건 그대로 있고 팔꿈치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어디에서 힘이 가장 많이 느껴지죠? 어느 위치에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너무 뒤로 확 가면 또 느낌이 안 오지. 여기지? 네. 여기서 딱 붙여주고. 네. 그럼 힘 딱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대로 누르세요. 더 꽉. 그렇지. 힘 들어오죠? 네. 그 아까 구부렸던 위치 찾아가세요. 하나, 둘, 누르고. 몸 앞으로. 하나, 둘, 누르고. 깊이 눌러야 돼. 깊이. 하나, 둘, 깊이. 하나, 둘, 아주 깊게. 하나, 둘, 팔에 느낌 와요? 네. 거울 볼 필요 없죠? 네. 이거 완전 느낌으로 잡아야 돼. 느낌으로 팔꿈치 위치 고정시키고. 그렇죠.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아우, 좋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했다니까? 그런 것도 있다.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딴. 어떤 느낌? 막 여기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어디? 그렇죠. 3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서 의자에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서. 예, 네, 이게 같은 부위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올리고. 아까 같이 똑같이. 자, 시작. 하나, 둘, 딴.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넷. 느낌? 네. 오죠? 네네. 어디에? 여기에. 그렇지. 요 느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이제 반대팔. 3대 와요? 네. 시작. 하나, 둘, 하나. 완전히 내려서 안 보일 정도로. 셋. 넷. 다섯. 그렇죠. 왼팔을 더 잘하네? 그러니까 저도 편안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잘하셨어요. 3도의 느낌이 어땠어요? 네, 땡겨요. 오죠?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3도 운동을 할 때, 요런,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이 낮은 운동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트법을 쓰면 뭐 간단하게 뭐 케이블 한번 누르고 그다음에 덤벨라는 그냥 이렇게 들고서 서서 해도 되거든 사실 이 동작은. 네. 이렇게 해서 이 동작을 한 2, 3세트 정도 반복하시면 뭐 2두 훈련도 2두 훈련이지만 상한 3두 훈련도 좋은 운동으로 본인이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근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궁금하거든? 배운동? 네. 왜냐면 또 이게 또 배운동이 또 이게 중요해요. 한번 하늘 보고 누우신 다음에 어떤 복근 운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알고 싶어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크런치. 이걸 크런치라고 네, 그러죠? 맞아. 크런치만 해요, 전. 근데 이제 크런치하고 다리를 이렇게 이런 레그레이즈 동작 있죠? 이거요? 아니, 그건 이제 오블리크 크런치고, 이런 거 말고. 자, 우선 크런치 한번 해. 이게 준비가 목을 너무 지금 많이 잡아당겼거든? 그러니까 편하게. 그 다음에 요게 준비예요. 배에 힘 들어오죠. 그러니까 배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배를 누르고 그대로 올라와요. 스탑. 지금 수축력 오죠? 네. 여기서 요만큼만 내려가야 돼. 시작. 하나, 둘, 셋, 둘. 여기서 둘.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이렇게. 짧게. 왜냐면 복근은 조금 해요.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다섯, 둘, 셋, 여섯,
왜 그래요? 일곱? 열 개도 안 했는데. 여덟? 둘, 셋? 허리 아파. 허리가 아파? 그러면 요번에는 허리가 아프니까, 자, 그럼 요걸 이렇게 들어봐. 다리 들어요. 응.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어떻게? 요 상태에서 똑같이. 아, 이렇게? 네, 이거 쌉. 그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에 힘주죠? 그 다음에 시작. 아, 지금은? 지금 허리 아파요? 네. 아, 아까부터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허리에 요추 있잖아요. 네. 요추를 이렇게 일자 형태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배에다 힘을 주면 사실 허리가 아플 수가 있거든. 이게 기본. 이게 편할 거야. 기본 동작이죠. 이렇게. 여기서 살짝만.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래. 여기서 요게 준비거든. 여기서 살짝만 올라오세요. 요거까지만 하면 돼. 자, 시작.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하면 안 아프죠? 네. 넷, 여기는 아프죠?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지금 네.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제대로 한 거야. 빨리 해. 왜 또 허리가 아프다고 뽕을 쳐. 자, 다시 한 번. 나 깜짝 놀랐잖아.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자, 준비. 자, 시작. 아, 배가 아픈 거구나. 하나, 둘, 셋. 아니, 허리 아픈 거고 배 아픈 거 구별을 못하면 어떡해. 셋, 둘, 셋.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어,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엉덩이 손에 끼우고, 그 다음에 다리를 쭉 펴보세요. 이제 다리 모아주고, 무릎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보세요. 이거 할 때. 상체를요? 이 다리를 드는 거야. 이렇게, 머리 위로. 아. 지금 욕할 때 허리 아파요? 아니요. 쭉 내렸을 때. 이때 허리 아프냐고. 아니요. 더. 좀 당기는데. 그럼 여기까지만. 자, 시작. 하나, 둘, 여기까지. 하나, 힘주고, 땅. 지금은요. 이게 몸을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손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아, 그건 크런치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엉덩이에다 끼워봐요. 오케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내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요 힘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네. 시작. 하나, 둘, 땅. 하나, 둘, 땅. 아, 이렇게요? 그렇죠. 배 느낌 와요? 네. 그렇지. 많이 내리면 안 돼. 여기까지. 대신 내리는 걸 좀 천천히 당겨주고. 당겨주고. 그렇죠. 배 힘 들어오죠? 네. 근데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거든? 그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 빨리 하고 집에 가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고.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고, 이왕 지금 레슨 받고 있는 거니까, 제대로 뭔가를 배워가셔야지. 네. 딴. 이게 얼굴 표정 바뀌네, 지금 이제. 이게,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한번 크런치 한 번만 더. 손 여기다 하고. 처음에 이게 스타트가 중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라고 그랬지. 허리 아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여기서 휙!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준비예요. 네. 그 다음에 누르고, 요만큼에서 요만큼만. 시작. 하나, 둘. 훨씬 나아요. 하나, 둘. 배 아프죠? 좀 조금씩. 배 아파요? 빨리 또 해. 느낌이 올라가려면 멈춰. 고고고. 열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자, 이렇게 다리 들어. 그 다음에 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자, 시작. 얘는 어떻게 부여? 그대로 있고. 이렇게. 부여. 둘. 빨리. 이건 빨리 해야 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더. 열 개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일어날 때는 이렇게 옆으로 굴러서 손을 바닥을 짚고 그다음에 일어서시면 돼요. 자,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자, 최종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엉덩이 다리 뒤 허벅지 전면 네. 종아리 빼고 다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뭐 그 등, 어깨, 가슴 3두, 2두, 그다음에 복근까지 했거든. 네. 그래서 저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뭐 간단하게. 아, 진짜 그 거짓말이 아니라 앞으로 저 또 자율 운동을 계속 할 텐데 오늘 배운 거대로 하면은 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우리 전번 또 우리 출연했었던 우리 전현동 님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막 그 아쉬워하고 계세요. 왜 전주에 나는 어땠는데 나는 어떻게 썼는데 왜 이게 차별대우 하느냐 막 네, 이제 그런 말 하고 싶은지 진짜 이게 라이브로 한번 그 정말 이게 방송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은 훈훈한 느낌 네. 전주에는 완전 헬 같은 느낌 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